학교에서 제일 먼 동네에 사는 향순 할머니가 탔으니 이제 곧 있으면 같은 반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죠. 잠시 후 언제 봐도 반가운 친구들을 드디어 만났는데요. 짝꿍은 여기서도 사이좋게 나란히 앉았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오늘 반장은 이한선 할머니,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데요. 다른 수업 때보다 국어 시간은 유독 할머니 학생들이 진지해지는 시간. 한글을 제대로 몰라 불편하고 마음 상했던 날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. 받아쓰기 시험은 영 자신 없는 향순 할머니. 돌아서면. 아, 동급이지. 네, 아버지한테. 아, 그걸 얻고 밖으로 전지. 밖으로 전지. 아,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. 시험만 보면 참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집니다.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겨우 시험을 마쳤는데요. 아이고 선생님 다 풀려 다 해주마. 아이고 그만 요 밑으로 요리 썼나? 요 밑으로. 형이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오늘 잘 안 돼. 아, 뭐 다 그래도 이제 한 끝. 근데 100점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선생님 통과 해피면 안 하면 됐겠니? 꼭 그 끝까지 통과 다 하려고 걔는. 우리한테 그냥 좀 어디서?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는 게 좋으세요? 아니 뭐 좋지도 않네. 좋기는 좋아. 어머니 오늘 많이 기분 상하신가 봐요. 아, 기분 안 상했는데. 기분 안 상해. 공부를 좀 해와야 되는데 안 해올 때는 이 점수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. 지금은 거의 뭐 제가 힌트를 주고 이러니 거의 다 100점을 먹는데 힌트를 안 주면 거의 뭐 그래도 좀 많이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. 사실 받아쓰기가 어려운 건 향순 할머니뿐이 아닙니다. 이 큰일 났네. 누대로 내가 무슨 일로 어쩌고. 누 안 간다. 시다. 나눕시다. 네, 맞아요. 시. 시다. 그래, 이게 섭외하고 시다. 아침 먹고. 시다. 시. 이거는 또 뭐래? 끝났습니다. 이제 볶음밥을. 볶음밥을 를 했어요. 아, 그래 떨리나 그래. 매일 보는 받아쓰기. 그런데 향순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데요. 서랍 속에 펼쳐놓은 책을 살짝 보시는 모습 딱 걸리셨습니다. 그래 나는 이 해도 시험만 안 보면 좋겠대. 시험을 본 게 같아져 좋겠대. 이 바가 뭐냐 이 대가리가 바가. 시험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 학생이라면 다 공감할 텐데요. 뭔데 우리가 연방 배워도 이걸 알아서 해도 배품은 또 몰라 다 그래. 순간 뭔가 떠오른 향순 할머니의 아이디어. 참말로 옆에 그 시집이 좀 갖고 갑니다. 이 집이 그 옷장사 집. 아이고 그 집 뒤에서 죽었는데. 응? 아 저녁이 되면 뒤에 죽었는데. 그러고도 내가 자존심도 있고 가서 내 혜인이랑도 그리 못한다. 무난하거든 그리 못한다. 그래도 이쯤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 상황. 깊은 밤 향순 할머니 집.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.
딸과 함께